야, 끝내줍니다. 흥국사 절 있고요. 요 밑에는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네요. 아, 요쪽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구나. 저기 보시면은 아유, 쓰레기 엄청나네요. 와, 저 위에 개떼가 그냥 한 10마리가 쫓아옵니다. 와. 여긴 지난번 한옥마을 바로 위 동네. 마치 38선처럼 북한 산로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나뉜 동네죠. 처음엔 따로 답사할까 하다가 거리도 가깝고요. 분위기도 비슷해서 그냥 하나로 묶었습니다. 먼저 아래 동네 서울 쪽부터 둘러보시죠. 북한산 서쪽 끝에 자리한 백화사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대로 등산로와도 이어져 있죠. 이 마을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저 웅장한 북한산. 여기선 일상이 등산. 주민분들 따로 건강검진이 필요 없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테니까요. 아, 맞다. 바로 위 장흥 쪽에서는 그저 멀찍이 병풍처럼 감상만 했었던 북한산. 이렇게 애인처럼 바로 옆에 끼고 수시로 교감할 수 있다니. 최고, 최고. 하지만 단점도 역시 북한산. 연간 천만 방문객으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는 초대형 관광지. 또, 깊고 좁은 골목 끝이면 어김없이 위치한 오래된 사찰들. 거기다 빼곡한 맛집들과 북한산로 드라이브족들까지. 이게 다 명산을 마당에 놓고 즐기는데 감내할 것들이겠죠. 아, 그래서 얼만데? 현재 네이버 대지 호가 148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1,080만 원. 그럼 저윗 동네 지축 쪽은 좀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멋진 개천, 굿굿. 게다가 관광지 분위기가 거의 없어. 웬일로 정겨운 시골 마을 느낌 물씬 나네요. 좋은 건다 똑같은지. 그래서 이쪽에 타운하우스, 다가구, 빌라들까지 죄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편의점도 하나 들어왔네요. 하지만 역시나 안쪽 끝엔 어김없이 사찰 등장. 마침 곧 부처님 오신 날이죠. 입구부터 화려하네요. 참고로 북한산엔 이런 절들이 무려 100여 개 정도 놓여 있답니다. 가격 역시 경기도라 그런가요? 아래보다 조금 싼데요. 네이버 대지 호가 1,300만 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 730만 원. 자, 차로는 그만 보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걸어서 산책 한 바퀴 하시죠. 야, 창릉천, 덕수천. 하, 멋지다. 야, 끝내줍니다. 여기 북한산로에도 버스가 들어옵니다. 백화사 정류소, 아, 3대 들어오네요. 뛰어난 경관 다음으로 훌륭한 게 바로 교통. 두 마을 중간에서 3호선 지축역까지 버스로 17분 3.8km. 당연히 환승 없고요. 또 외곽 순환로 접근성도 좋아요. 위로 13분 7.4km만 가면 송추 IC에 진입합니다. 아, 지금 여기는 빈 꽃집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요. 저 반대편에는 맛집 골목도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의외로 초등학교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보이는 북한산초. 마을 중간에서 차로 약 5분, 1.5km 걸리네요. 이 안쪽으로도 마을들이 쭉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상가 하나 좀 널찍널찍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는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이 동네는 은유라고 하죠. 은유 인프라에 척발대 단디 꽂았습니다. 병원, 마트 여기서 13분, 3.5km밖에 안 걸리고요. 조금만 더 가면 스타필드, 또 최근에는 코스트코까지 예정되어 있다네요. 저 앞에 개떼가 엄청 많아요. 아, 저쪽에서 지금 막등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저날 이불킥 좀 했습니다. 어릴 적에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지난 한옥마을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론 암만 절경, 명산 할아버지라 해도 관광지 옆은 일단 패스. 사는 게 혹여 동물원 원숭이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외부 분위기 좋은 점수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아, 꼭저 들깨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느낀 이 마을 장점, 바로 북한산 절경과 다양한 문화시설. 혹시 장엄한 북한산의 기계를 흠모하는 등산 많이 하세요? 그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역시 북한산 그 자체. 그저 산이 좋은 거지, 관광객과 자동차, 소음이 좋은 건 아니시잖아요. 매년 1천만 발걸음이 내집 앞으로 지나가는 게영 거시기하다면 비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합니다. 이 동네는 꼭 지난번 요 아래 한옥마을 영상과 같이 묶음으로 보세요. 특히 그 밑에 달린 무수한 댓글들 보시면 거주민 분위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뜨내기인 제 평가와는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